사교성 좋기로 소문난 MBTI 유형은 ENFP다. ENFP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전소민은 대문자 ENFP로 분류될 정도로 극강의 친화력을 자랑한다. 그런 전소미가 친구 사귀는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했다. 30일 하퍼스 바자 코리아 유튜브에는 전소미의 자문자담 영상이 공개됐다. 친해지고 싶을 때 다가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전소미는 자신감 있게 다가가면 안 넘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. 전소미는 플러팅 3단계를 소개했다. 1. 일단 자신감. 전소미는 사소한 걸 알아봐주면 더 좋아한다라며 상대방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. 플러팅에는 정성이 기본이다. 2. 포인트는 경청. 두 번째는 경청이다. 전소미는 상대방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? 그러면 경청해줘야 해요 라면서 적당한 리액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 3. 윙크. 마무리는 윙크였다. 전소미는 자기야 진짜 오늘 너무 멋있다. 물결표, 윙크, 우리 밥 먹으러 어디 갈까? 윙크라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. 도혜민 기자, 하이민, 두의 터프 포스트, 케야.